솔직히 뭐 남자친구나 제가 뭐 결혼할 사람은 없지만 뭐 웨딩드레스 같은 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여자들이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웨딩샵을 가서 입어보려고 해요. 여기서 오늘 촬영할 거예요. 외관이 세련됐네. 마치 나처럼. 왜 제가 이런 거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근데 이런 거한 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약간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전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원래 워낙 화려한 걸안 입는 스타일인데 웨딩드레스는 화려한 거 입고 싶어. 뭔지 알겠지? 여기 1층보다 더 화려한데. 와 진짜 화려하다. 난 처음 써봐요. 너무 야해. 너무 야해. 이 정도 해야지. 섹시하다.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거 디테일 보여줘. 되게 예뻐. 어? 내가 몸이 지금 힘을 주고 있어. 그래서 무겁고 허리 엄청 꽉 잡아서 숨쉬기가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는 공주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우아해졌어. 완전 뽀얘. 방금 그랬어요. 어때요? 어울려? 로프가 된게 너무 예뻐요, 라인이. 비즈? 진짜 실물을 보면 진짜 예뻐. 그치, 언니? 빠뚝빠뚝하지? 허리를 꽉 잡아줬어. 내 허리가 원래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 뭐 무슨 20인치야? 그치. 나 결혼해도 되겠다. 23인데 결혼해도 되겠다. 웨딩드레스가 어울리네? 포탄은 없지만 공주? 난너 티아라가 마음에 들어. 아 그래? 뭔가 티아라 없었잖아요 이번 때는. 티아라가 있어야 뭔가 웨딩 같아. 귀걸이도 했어요 여러분. 오! 심플한 거야? 턱에 힘주고 있어. 예쁘다. 와,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가세요. 튀김도 알바. 여러분, 너무 예쁘죠? 티아라가 무거워요, 여러분. 네. 왕과 막내 공주 같아. 뭔가 막내 공주. 그러니까 장꾸 장꾸. 좀 뭔가 영한 에너지. 이게 신난다. 이거는 완전 실크의 약간 우아 단아 근데 영한 그런 느낌이라 뭔가 야외에서 결혼식 할 때 입기 진짜 예쁠 것 같아. 예뻐 보이는 각도로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의상 체인지.
대박이다. 제일 예뻐 이게. 여기 면상 포즈 해주셨어. 우와. 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응. 이게 제일 예뻐. 이건 라인도 그렇고 스퀘어 되게 제가 좀 잘 어울리는데 너무 예뻐. 귀걸이도 일부러 화려하게 들어보랬고요. 면상 포도 완전 자글자글한 어깨 짓는 거 그걸로 썼는데 나 어른 같아 언니. 나 애기였는데 애기? 부드러워. 진짜 자글자글 완전 디테일 짱 예뻐요. 이모님께서 칭찬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쁜 척 끝만 할게요 여러분. 나 그러면 되겠다. 나 눈물 날 것 같아. 눈 불어. 추아트. 와 정면도 예뻐. 그래서 너무 예뻐. 마음이 뭐라고 제가 알아. 나 어른이긴 어른이구나 이 생각했어. 잘 어울려서? 잘 어울리는데요? 물론 이모님께서 스타일링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봤는데 웨딩드레스가 너무 예뻐요. 결혼하고 싶어. 이유씨한테 이유씨 나랑 결혼하자. 내꺼 우리 이제 결혼하자. 예쁜 척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여러분 우선 이제 마지막이니까 갈아입을게요. 사복으로 갈아입을게요. 여러분 드디어 다섯 착장 다 끝냈는데 다섯 개밖에 안 입었는데 체력 소모가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색다른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고 오늘 뭔가 내가 제일 예뻤던 날인 것 같아. 그쵸? 맞지? 그러니까 마지막 보고 나 놀랬어. 그리고 약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면사포랑 티아라가 예뻐 보이는 게 큰 것 같아요. 비중이. 퀄리티가? 어. 너무 예뻤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약간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희는 이제 집 가볼게요.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밥만 먹고 얼른 집 가자. 그래. 네, 잘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